바람 좀 쐬고 올게.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. 우연한 선택들로 인생이 뒤바뀔 때가 있다. 거짓말. 오늘같이 알 수 없는 날에 누군가와의 입맞춤처럼 뭐야? 꿈인가? 꿈이 아니네? 알코올성 치매? 나 아직 23살인데? 말이 돼? 아니, 잠깐만.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누구랑 내 썸! 작년 23세 이현우 쪽팔림으로 사망. 좋아. 너무 좋았어. 내 키스를 누구랑 하는지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이상했다. 아니? 이상할 만큼 좋아버렸는데? 누구야? 조별 과제로 뭉쳤었던 어제 술집 멤버는 5명. 나를 불편해하는 유지아 선배.
자, 짜나자. 우리 과 인기남 강예준 선배. 야, 뭐해, 형 기다리잖아. 아, 잠 갔다 대라고, 빨리. 소꿉 친구인 자부랄 한상민. 뭐 갔다 대가 뭐냐, 교양업계. 전 버거, 그래야지. 소꿉 친구인 우브라 유설아. 그리고 야, 잔 바보가 뭐냐? 쌍스럽게. 왜? 뭐? 입술을 박아야지. 나 이현우까지. 기억이 나는 건 컵을 깨뜨리고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고 키스를 한 것까지 뿐이다. 네? 키스한 인간이랑 핸드폰이 바뀌었다. 와, 쪽팔려. 이제 학교 어떻게 다니지? 아... 내 핸드폰은? 그 사람이 갖고 있고? 비밀번호는 걸어놨나? 아, 사진첩! 그건 절대 안 돼! 나 어떡해! 누구였지? 찾아야 할 것 같다, 그 사람을. 내 핸드폰도.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? 일단 나갈 준비부터 해볼까?
아, 다음부터는 1교시 수업 절대 안 들어. 예언을 하나 하겠다. 강예준 선배는 연우 안녕하며 인사를 할 거고 이지아 선배는 분명 고개를 돌릴 거다. 안녕. 뭐지? 어제 잘 들어갔어? 왜 둘이 역할이 바뀐 거야? 쟤는 또 왜 저래? 밥은 먹었어? 저요? 응.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안 먹었으면 나랑 이따 밥 먹으러 가자. 좀 그런가? 나도 갈래. 나도. 강예준 25살. 생긴 것만큼이나 가볍고 가벼운 사람. 근데 왜 오늘은 쌀쌀맞지? 어제 내가 엄청 큰 실수했나? 또 어떤 어장 속 그녀가 바친 선물인가 보군. 뭐야? 키스마크? 선배, 목에 뭐 묻었다. 여기. 아, 이거? 고기가 막 빨개지고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말이야. 오지랖이 심하십니다. 아, 아마 나랑은 관련 없는 듯하다. 키스했을 때 차가운 감촉이 기억난다. 혹시 저 반지? 이제야 25살. 표정도 성격도 나에게만 차가운 사람. 이었는데? MBTI 책? 꽈탑은 MBTI마저도 책으로 보나 보다. 키스했을 때 차가운 감촉이 기억난다. 혹시 저 시계? 선배, 그 반창고 뭐야? 어제 그런 거야? 다쳤어? 너 때문이잖아. 뭐? 한상민 23살. 내 소꿉친구로 요즘 들어 나를 맘먹으려 한다. 으유. 야, 이게 뭐야? 와, 진짜 내가 너 연애하는 거 볼 줄은 몰랐어. 언제부터야? 어제 술 마시고 만나러 간 거야? 와, 장하다 한상민. 그래, 이 형한테만 말해봐. 누구야? 그만해. 진짜 숨지기 싫으냐. 근데 진짜 뭔데? 누구야? 사생활 점증 좀 해라.
나랑 상관없나? 저 고등학교 때 내가 버린 키링 아니야? 키스했을 때 차가운 감촉이 기억난다. 혹시 저 손? 오늘따라 어색해. 아, 왜 필름은 끊겨가지고. 진짜 이혼을 못 살겠다. 오늘 다들 뭐 먹고 싶어요? 아, 어제는 확실히 내가 추태를 부린 것 같긴 해. 대신 오늘 해장은 내가 책임지겠어. 야, 사람 너무 많다. 연우 지갑 채야겠다. 한 명만 가. 그래, 누가 빠질래? 나는 암튼 아님. 야, 한상님. 암튼 아님. 그럼 연우가 골라. 어? 그래, 골라. 너 누구랑 갈래? 아, 일단 나랑 가야. 아니야, 그게 아니라 지금 나랑 가야 돼. 내가 먼저 약속을 했잖아. 아침도 못 먹고 나랑 가야 돼. 아니, 들어봐. 내가 먼저 괜찮지 않아? 아니, 아니 들어봐. 내가 가기로 했지. 내가 먼저 얘기를 해. 잠깐! 우리 진정하고 대화를 좀 해볼까?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? 말해봐. 할 말이 뭔데? 일단 너무 당황해서 다 앉혀는 놨는데. 괜찮으니까 말해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저거 왜 한 장밖에 없어? 모르지? 그런 거 아닐까? 뭐? 저 슬리퍼 주인이 저걸 신고 술을 마시러 간 거지. 근데 술에 너무 꽐라가 된 나머지 여기저기 정처 없이 헤매다가 일어나 보니까 슬리퍼 한쪽이 사라진 거지. 근데 아무리 찾아도 슬리퍼가 안 보이는 거지. 근데 그 슬리퍼 한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신데렐라네. 뭐야, 장르 로맨스였어? 스릴러인 줄 알았는데? 도둑일 거라 하려고 했는데. 근데 잠깐만, 내 귀걸이 얘기잖아. 어? 나 어제 귀걸이 잃어버렸었는데? 혹시 내 귀걸이 본 사람 있어? 어제 잃어버린 것 같은데. 어쩌면 키스 상대에 대한 단서가 있을 수도 있겠다. 혹시 본 사람? 내 기억에는 술집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? 응, 하고 있었어. 내 기억도 그런데? 아, 진짜요? 모두의 기억에 귀걸이가 있는 것을 보면 키스하면서 빠진 것 같은데. 대체 키스를 어떻게 하면 귀걸이가 빠지는 거지? 나랑 키스한 사람은 아마 내 귀걸이를 기억할 거야. 어쩌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. 우리 과에 휴지가 왜 마를 날이 없어? 휴지는 다다익선이지. 우리 과에 똥쟁이 한 명 있다니까? 어느면 이렇게 다 떨어질 때쯤 하나씩 나오는 거 보면 누구 하나 있어. 내가 어제 분명히 뜯지도 않은 새 거 봤거든? 근데 봐봐, 이거 벌써 휴지짐 다 보이기 시작한 거. 여러 명일 일 없고 분명 한 명이야. 혹시 모른다? 우리 중에 우리 중에 휴지 안 쓴 사람 있어? 없지? 없을걸? 휴지는 말이야, 냄비 받침으로도 쓸 수 있고 물건을 고정시키기도 하고 무려 비싸다고. 무려 나무였어. 생명이었던 것이었다고. 그러니까 휴지는
그럼 할 말은 그게 다야? 끝이야. 그럼 밥 먹으러 갈 거야? 아니. 그럼 너 답장기 왜 이러냐 진짜. 그냥 먹을 거면 다 좋아했잖아. 누구랑 키스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 공간에서 밥을 먹냐고. 아 됐어. 연우 거지라서 안 돼. 그리고 나 카페 알바 시간 다 됐다. 연우 나갈 거면 같이 나갈까? 나도 뭐 찾으러 가야 돼서 나가야 돼. 같이 가자. 야 이연우 너 아직 술 안 깬 거 다 알아. 연애 짓 할 거면 같이 가. 해장라면 끓여줘. 그만하라고. 하이 모두들 안녕. 내가 누군 줄 아니. 너 전화 안 받냐? 폰 잃어버렸어? 이거 술 처먹고 잘 키스했다? 뭐? 네가 한 거 맞아? 대강 반년이? 소리야. 아니, 야, 그렇잖아. 너처럼 유교거리. 사귀기도 전부터 키스부터 했다. 그래서 그게 누군데? 그게 문제야. 누군지 모르겠어. 어? 그 사람이랑 핸드폰도 바뀌고 저 세 명 중 한 명이. 네가 소매치기 한 거 아니고? 네가 강제로 한 거 아니고? 굳이 따지면 소매낙해지. 뭐해 쌍큼바가라 여대생 일상이 물러나무로 몰더라. 잘했어. 괜찮겠지? 아니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담 가지지 마. 그냥 변사체로 발견될 뿐이지. 아 나 그럼 반수해야 돼. 나 이제 어디로 가? 너 성적 되는 대로. 노력해 볼게. 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. 네가 노력을 배신한다. 아 나 진짜 어떡하냐? 아 그럼 일단 누군지 먼저 찾아. 어떻게? 주둥이라도 그냥 박아봐. 그 정도는 해야 기억이 나지 않겠어? 아 모르겠으면 일단 나랑 먼저 해봐. 아 야 개소리 하지 마. 내가 너야? 그래서 누구냐고. 그 오빠라는 사람이. 어? 뭐야 너 핸드폰 잃어버렸다면서. 아 맞다 너 이거 누구 핸드폰인지 알아? 왜 뭐 뭔데? 시각 낯설게. 야 너 발 밟은 거 사고 했냐? 뭔 소리야? 신발 값을 주든지 세탁비를 주든지. 뭐? 누구였지? 단서가 더 필요하다.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? 아, 방금 옆에서 뭐 촬영한다고 아메리카노 50잔을 시키더라고. 화장실 가고 싶어서 죽는 중. 아, 그럼 빨리 화장실 갔다 와.
지금 사람도 없는데 내가 잠깐 봐줄게. 아 진짜? 그럼 후딱 다녀올게. 고마워. 강혜준이 어디 있어요? 네? 아, 그... 저 그... 진짜... 강혜준이 또 대타를 모르고 튀셨다. 뒤질라고... 아, 형! 아, 사장님! 잠깐 화장실 다녀왔어요. 아, 표정 풀어! 가뜩이나 무서워 보이는데. 웃어! 스마일! 응? 스마일! 내가 이분 음료 만드는 걸 봤는데 이게 진짜... 여보세요? 어, 자기야! 어! 어. 아, 나 다 왔어요. 어? 나 이거 손 들고 있는데 안 보이나요? 네. 어. 아, 미안해. 당황스럽겠다. 아, 아니야. 연우, 선배... 너는 먼저 말해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선배 먼저 말해. 아... 어색해. 메뉴는 다 만들 줄 알아? 아직 어려운 건 잘 못 만드는데. 연우는 방금 어려운 것도 다 만들었는데. 어색해. 어떡해. 어떡해. 뭐 마실래? 그 어? 만들어줄게. 나는 그럼... 블루 레모네이드요. 어? 아, 그게... 왜요? 나 이거 만들 줄 몰라. 아... 연우야. 에? 나 잠깐 화장실 좀. 아, 네네, 네. 아. 자꾸 전화질이야. 짜증나게. 응? 뭐지? 뭐야? 꺼지지도 않잖아. 그럼 진짜 나랑 키스한 사람은 누구지? 설마 나 혼자 착각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? 아니야, 그럴 일 없어.
나라 이제 너 엄마 미쳐 놀아 했다 야 안나 야 너 왜 안 풀리는 거야? 너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네. 어?